또 새벽 가사 중에 제일 신경 쓴. 아, 이거 좀 아까 했구나. 또 새벽이 오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새우. 와, 이게 또 새벽이 오면 노래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. 혹시 이 또새우를 저랑 지금 함께 불러보실 분이 있나요? 그러면은 같이 불러보고. 혼자는 좀 뻘쭘하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여러분, 그, 뭐지? 그, 카키 왔다고요? 카키 어디 있지? 무튼 오늘 라이브는 이 정도로 맞춰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. 좀 뭔가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야겠네.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, 카키 씨. 제가 현실에선 말을 참 잘하는데, 이런 라이브를 키거나 이러면은 참 이게 안 되네요. 컨텐츠는 저희가 여기서 만들게요. 오, 응원을 많이 해주시네요. 지금도 잘하고 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요, 물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안에. 예. 그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이 너무 지금 말을 안 하는 시간이 긴 거죠? 이 정도면 거의 방송 사고인 거죠? 콜드 노래 중 가장 애정하는 곡은 가장 애정하는 곳은 지금은 또새우입니다. 또 새벽이 오면.
네,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요? 영감은 감나무 밑에서 익지 않은 감을 떨어지길 바라다가 영감을 죄송합니다. 예. 요 정도 제그 개그를 보여드리고 저는 지금 이런 걸 하려고 제가 킨게 아니고 좀 되게 감성적인 어떤 교감을 하고자 지금 켰던 건데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. 인생이란 것이. 네. 다음에 올 때는 좀더 좋은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 테니까 여러분, 또 새벽에 오면 많이 들어주시고, 제가 그 라이브 끄면은 또 새벽에 오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. 안녕.